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영어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네. 어떤 종목이에요? 카페 24고요. 카페 24. 네. 네네. 매수 가격과 오피중은요? 36,750원에 100%요. 아, 이거. 36,700원에 100%예요? 네네, 750원이요. 네. 36,750원이면 이거 어떻게 사신 거예요? 매수하고 나서부터 떨어졌어요? 이게 제가 네. 그만 원대부터 계속 사면서 수익 내고 팔고 다시 사고 했는데,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샀는데 타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걸 더 추가를 매수를 해서 이제 매수 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매수 단가 낮추지 말고 그냥 쭉 끌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카페 24가요. 이게 네네. 매매가 쉽지는 않아요. 네네. 그리고 이그 주가의 등락이 정말 심해요. 급등락이. 그 네. 지금 보면요. 카페 24 이제 주가 과거의 흐름을 보면 이제 성깔이 대단한 놈입니다. 이 친구가. 자, 밑에서 보시면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밀려버릴 때 어때요? 급락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안 가요. 그리고 또 급등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급락을 하죠.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번에도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어떤 네. 자리예요? 떨어지는 자리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네. 이번에도 또 올라가겠지 하고 아, 생각하고 이 샀는데.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당하는 건데, 자, 네. 흐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거 보시면 아마 좀 약간 섬뜩할 거예요. 뭐냐면, 자,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점이. 그리고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잖아요. 고점 라인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양쪽으로 좀 벌어지고 있죠. 흐름이. 이 흐름을, 이 규칙을 정말 잘 지켜요. 지금 얘가. 그러면 지금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예요? 2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100%를 지금 매수하시면 이건 정말, 이거 너무, 진짜, 쓰디쓴 진짜 그 실수인데, 그저번에 수익 잘 내시다가, 그러니까 마이크 한 번이 되게 좀 위험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떨어지는 자리라, 만약에 25,000원에서 지금 한번 저점을 잡고 한번 이제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밀리다가도 이제 중간점에서 반등을 한 번씩 주거든요. 이렇게. 예, 이때 좀 저는 탈출하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져가시되 나중에 반등 주면 아마 35,000원, 3만 원에 35,000원 정도? 이 정도는 반등을 한번 주고 나서 빠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유튜브 쇼핑 관련해서 이제 한번 뉴스가 터졌잖아요. 이 터졌을 때 상한가들하고 다 갔단 말이죠. 아, 재료가 다 소진됐는데, 여기서 지금 아마 여기서 물려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래를 보면은.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매집이 아니라 물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반등 주면 저는 탈출했으면 좋겠는데, 이 반등이 세게 나오면 좋아요. 이제 당연히 이제 좋겠죠. 그러니까 반등 세기를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고요. 일단은 저는 3만 원에 35,000원인데, 이 반등이 세다면 그래도 35,000원 위쪽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 시장도 어쨌든 시세가 지금 뭐 아예 그 갇혀있는 시세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는 장이니까 반등 시에 이거 힘 보고 잘 빠져나와야 될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 일단 35,000원 알겠습니다. 제시해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